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키입니다. 오늘 선거일인데요.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국면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또 말씀 좀 나눠보려고 방송 켰습니다. 자, 예약방송 기능. 제가 아직까지 숙지를 좀잘 못해가지고요. 좀 원활하게 입장 안된 분들도 있을 텐데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숙지한 것 같으니까요. 더 깔끔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토요일 날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2주 전에 말씀드렸고, 이 하락 추세 60일 이제 뚫을 것이냐, 임박했는데, 그죠? 자,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변화가 감지된다라고는 여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 구간에서 기관 외국인, 제 얼굴 때문에 좀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일방 매도하던 외국인도 중간중간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저번 주는 어떻습니까? 저번 주 후반부터 또 전일은 외국인 상당히 강하게, 1조 가까이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자, 토요일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60일이 저항권입니다만, 여기를 돌파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뭐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 더 좋다 그랬는데요. 자, 월요일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전일은 외국인이 1조 매수를 해 들어오는 반면 기관은 차익 실현 물량을 조금 내놓는 상황입니다만 누가 힘이 더 세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힘이 더 세다. 한번더 증명이 됐다 할수 있고요.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선 상황에서 60일을 뚫어버리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자, 코스닥도 60일까지 폭이 좀 상승폭이 남아 있으니 상승 가능할 것이다. 그 부분도 주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전에 체크리스트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추가로 좀더 내려오면 추가로 조금 더 내려오면 상승하기가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환율이 재차 하락하니까요. 우리나라 시장 반등 강하게 해주고 있다. 자, 조금 아쉬운 것은요. 전일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거든요. 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연속 한 5일 이상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조정을 안 받는다? 조정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자, 나스닥도 3일 연속 반등했는데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호한 조정입니다. 자, 앞전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조정을 받을 때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전전일의 양봉도 깨지 않는 정도의 조정.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0일에 지지 딱 받으면서 끌어당기는 시도까지 나왔으니까요. 양호. 자, 이런 식으로 조정받을 때큰 폭의 조정, 음봉을 크게 동반하면서 조정을 받지 않으면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오늘 저녁도 뭐이 정도 꼭 상승 못하더라도 그냥 여기 정도에서 아래윗꼬리 정도. 이 정도만 나와도 우리나라 시장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렇게만 되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크게만 음봉으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 비교적 양호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비교적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시간이 하루 종일 남았습니다만 미국 선물 나중에 잘 챙겨봐야 될 테고요. 현재 미국 시장도 빅 스텝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차 대조표 축소로 QT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그러한 부분들을 감내해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으로 과연 갈 것이냐? 0.75%씩 막 금리 올리는 것은 말하죠. 그렇게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도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그러한 이슈에 대한 내성이 조금 쌓였든 어쨌든 중요한 20일 돌파가 해외 시장에서 나왔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더 이제 이전에 아주 위험한 저점을 막 이탈하면서 위협하던 그런 상황보다는 외국인이 막 들어오고 기관이 막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연기금도 막 사들어오거든요.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인식은 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남아있는 목요일, 금요일 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렇게 밑으로 큰 음봉으로 깨어지지만 않으면, 이렇게 다시 60일 밑으로 이렇게 깨어지지만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어차피 연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처진다 하더라도 여기 20일 권역, 5일 권역에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저기만 잘 지지해낸다면요. 조정을 적당하니, 이런 식으로 적당하니 받아낸다면, 이런 식 말고요. 크게 음봉으로 막 무너지면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안 되고요. 요렇게 적당히만 조정받는다면 추가 상승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오면 양호. 자, 여러분들이 닥터K가 체크리스트를 몇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일은 또 월말 윈도 드레싱도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외국인이 만계약 사들어오긴 1조 사들어왔는데요. 여기 과정 정도에서 닥터케인 실시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선물이 확 처졌단 말이죠. 근데 그 처진 폭에 비해서 별로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꼭 좋다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윈도 드레싱이라는 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이 한 달에 실적을 가늠하는 말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붙들어 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을 좀 심하게 가져가지 않고 종가에는 확더 끌어당기면서 살거 사줬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끝난다면 후폭풍이 안 나오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좀 출렁거리면 억지스럽게 약간 끌어당긴 윈도 드레싱 성향의 부분은 장 초반에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테고요. 자, 또 하나 체크리스트. 베이시스 잘 체크해 보자 그랬습니다. 베이시스가 여기 이전의 상황에서는요, 계속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백워데이션이라 그러죠. 여기 최근에 보면 계속 플러스 위주로 나옵니다. 콘탱고. 자, 그러면 단순하게 백워데이션, 뭐 콘탱고, 이게 뭐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자, 이것이 플러스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선물이 크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를 매도하고 여기를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원인은, 프로그램 매수가 자꾸 들어오는 원인은 베이시스가 플러스 값인 콘탱고를 자꾸 유지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매수세가 자꾸 유발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 계속 조건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계속 양호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건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 선물이 4만 5천 계약 가까이에서 정점을 찍고 매도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대략 18,000 계약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죠. 여기 45,000 계약 가까이 매도를 확대했다가 끌어당기고 있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것이 뭐 금방 플러스로 전환은 안 되겠습니다만 자꾸 외국인의 이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자꾸 이렇게 줄이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꾸 줄이면서 매도 물량을 줄인다면 그죠? 추가 상승하기 훨씬 용이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 팬들은 다 오시는군요. 그죠? 초코님 그리고 레기. 자, 닥터킨 선거를 벌써 끝냈습니다. 그 뭡니까? 하기 전에 하는 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사전투표. 우리 첫 번째, 이제 성인이 된 우리 딸하고, 같이 가서 투표 벌써 끝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업종들, 업종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자, 요걸 요렇게 놔야 되겠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전일 강하게 반등했다가 전일은 조금 삼성전자는 붙들어 놓은 상황인데 뭐별 무리 없는 정도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약간 붙들어 놓은 이유는 다른 종목군들 상당히 강하게 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특히 2차 전지. 그죠? 그리고 뭐 태양광,
그다음에 그린 뉴딜 풍력 관련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갔고요. 닥터케이가 관심 가져라 했던 종목들 역시나 그 전망들 주요했을 겁니다. 자, 차근차근 좀 이따 챙겨 보겠습니다만 LNF 반등 구간이다. 에코프로 PM 20일 넘었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LNF 밑으로 빠지던가요? 반등합니다. 그죠? 자, LG화학 여러분 잘볼 필요 있다. 강조했는데요.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는 기아차가 더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아차가 2.5%로 더잘 가죠. 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는 딴 것보다는 현대미포에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들 보시면 될 테고요. 자, KB금융이 3% 가까이 가다가 갑자기 훅 밀리던데요. KB금융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다시 추가 상승하는 상승 초입 국면이니까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 높은 확률로 주요하게 적중했다. 삼성전자도 여러분들께 2% 먹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전일 2% 달성됐거든요. 자, 삼성전자 매수 포인트도 닥터케이는 아주 퍼펙트 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랬는데 셀트리온 이제 16만 원권 저항권까지 다시 또한번더 반등했는데 잘 밀리진 않고 있어요. 그럼 좋은 거겠죠? 자, 자동차 관련 어저께 현대모비스도 6%대 상승.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섹터들 가볍게 체크해 봤는데요. 종목별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나중에 또 종목 상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0일 인근에서는 매수해 볼 필요 있다. 시장이 반등을 해서 그렇죠. 저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틀 전과 지금 이틀 후인 오늘 시점은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은 60일 돌파 시도가 나왔거든요. 자, 삼성전자는 60일에서 틀어막혀 있는데 이것도 뭐 지극히 당연해. 한 번에 뻥뻥뻥 뚫고 가기가 쉽진 않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를 의도적으로 조금 눌러놓은 경향이 있으니까 그죠? 내일 과연 60일 돌파 시도가 나올지,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이제 7만 넘어가는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 이틀 연속 매수해줬고요. 기관도 타이밍은 다릅니다만 이틀 그죠? 연속 매수하다가 전일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어저께 기관의 매도를 차익 실현을 코스피에서 많이 했으니 삼성전자 차익 실현 한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추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더 관심 가지 볼 필요 있다. 여전히 그 의견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아쉬운 것은 여타 전기전자 아직까지도 추세를 잘 돌려내지 못하고 약세 중에 약세 섹터 중에 하나인 부분이 전기전자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LG전자 반등하나 싶어도 20일에 틀어막혀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아직 멀었습니다. 관심 가지볼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LG이노텍 비교적 고점 부위라서 선뜻 손은 나가지 않습니다만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린 이후에 뭐 크게 밑으로 처지지 않아요.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단타 선수들이 들어가서 여기가 무너지면 그죠? 뭐 재빠르게 줄이고 하는 정도의 부분이 되지 않으면 조금 고점 부위라서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에 관심은 여전히 받고 있다. LG이노텍 보시면 돼요. 수급이 그죠? 수급이 비교적 양호하니까요. 자, 삼성전기. 자, 이틀 연속 시장이 양호하니까 반등했습니다만 여기 위에 16만 원권 저항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조금 조정 받을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 강한 반등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세 중에 약세. 라볼수 있죠. 전기전자 좀 적어 놓고요. 자, 또 약세 섹터 가볍게 먼저 약세 섹터들 좀 훑어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자, 약세 섹터를 먼저 훑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청정합니다.
강세 섹터부터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2차 전지 섹터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이전에 질질질질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흘러내리다가 반등 이후에 20일, 60일 올라타니까 어떻습니까? 초코님 어때요? 잘 무너지지 않죠? 뭐로 바뀝니까? 이게. 그죠? 여기 녹색 선 인근이 20일, 60일 지지권 아닙니까? 여기 단단하게 다지면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호. 2차전지 섹터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LG와 마찬가지입니다. 20일, 60일 돌려낸 여기 시점 매수 포인트다 말씀드렸고, 추가 상승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120일의 저항, 과연 한 번에 뛰어넘을 것이냐? 자, 뛰어넘는다면 한 방에 그렇게 가진 않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70만 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전일 5% 상승할 때, 거래량도 서면서 양호하게 조정다운 조정도 받지 않고 그대로 끌어당기니 양호하다.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자, 조금, 양호한 53만 6천 원권 정도로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지 못한 분은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자, 여기 구간 매수 의견 한번더 드렸고, LG화학 양호합니다. 기관이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삼성 SDI 안 좋은 뉴스 나오면서 밀리고 있고요. 자, SK이노베이션도 이제 120일 돌파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조금 아직까지 반등을 못 해낸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요,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제법 유입이 되고 있으니 이 또한 크게 처지지만 않는다면 이제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는 권력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LNF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틀 전이니까. 자, 여기는 반등 구간이다. 그죠? 단타 매매 자신 있으면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실히 그 부분. 매수 포인트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반등합니다. 자, 여기 전고점 구간 27만 8천 원권이 28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인데 과연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뚫을 것인지. 조금 주춤했던 기관 물량이 동반되면서 그죠? 외국인도 전일은 같이 사주면서 반등해내는 모습입니다. 양호. 에코프로 BM도 20일 약간 처지는 듯 하다가 같이 2차전지 섹터 강세 보이면서 다시 전고점 인근까지 왔습니다. 자, 과연 여기 전고점 뚫어버리면서 추가 상승 시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주춤거리면서 조정받을 것이냐? 일단 2차전지가 워낙 주도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은 크게 음봉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20일 지지한다면 계속 또 홀딩 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좀 밀린다 싶을 때 팔고 밑에서 다시 사놓고 이게 자신 없으면요. 초코님, 그게 자신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짧게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21을 이렇게 크게 음봉으로 무너뜨리지 않는 한더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2차전지까지 챙겨보시면 되고요. 자, 전일은요.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죠. 그냥 전일은 그린 뉴딜 쪽이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자, 동국 CNC, SNC 강하게 저항을 돌파하는 시도. 저 윗골은 좀 달았습니다만, CS 윈드도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틀어막혀 있습니다만. 자, 현대 일렉트릭을 좀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밑으로만 처지지 않는다면, 여기 상단까지는 25,000원 인근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기관 계속적으로 매수에 들어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반등 시도는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 철저하게 틀어막혀 있으니까 22,000원권 정도 돌파하는 시도 이렇게 돌파하는 시도 넣고 눌림목 구간에서 관심 가지는 것이 조금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한전도 추세를 돌려냈습니다만 한전은 워낙 무거운 종목이니까 추세는 일단 양호, 그죠?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리고 OCI. 자, 태양광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요. 조정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 솔루션이 키 맞추기 나도 가자 라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
신성 ENG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 자,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섣불리 따라잡지 마라. 조정 받고 난 다음에 따라잡자 하는 섹터가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해운입니다. 해운. 자, 팬오션. 여기 강하게 올라왔는데 들이대면 되지 않고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강하게 BDI 운임 지수가 강하게 밀리면서 7% 하락했습니다. 우습지 않게 들이댔으면 그냥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 많이 안 받았을 때는 조심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자, 과연 어저께 반등을 했습니다만 한번더 치고 갈 것이냐? 자, 밑으로 한번더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요, 7,000원권 역으로 한번 더 쳐졌을 때, 이렇게 반등할 때 그때 노려보셔라. 자, HMM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좀 받았으니, 자, 21권 역 3700원권 정도에서 반등 시도 넣을 때 관심 가져볼 수 있으나 중요한 BDI 운임 지수가 조금 크게 폭락을 하고 하니까 조금 더 주의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도 여기 고점 부위니까 강하게 넘어가기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 저항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시장 강하게 막 상승해도 여기 전고점 아직은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상승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탄 거 확인하고 눌려주는 이런 눌림목 구간, 좀 눌림목 구간이 비교적 매수하기 용이한데 이것도 상승을 제법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철저하게 틀어막혀 있으니 좀 부담스럽다. 다행히 전일은 자동차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니까 금방 반등해내는데 전전일 한번 보십시오. 엄청 크게 좀 밀리지 않습니까? 추가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뭐 내일 이렇게 뻥 뚫어버리면 더 가겠소고 좀 조정 받으면 이 조정 받았을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자,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는 기아차가 더 낫다 말씀드렸고 현대차도 나쁘진 않습니다. 현대차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수급 막 들어오고요. 자, 120일 돌파 시도 나옵니다. 그죠? 자, 추가로 20만 원권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차가 더 낫다 말씀드린 이후에 더 강하게 반등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직전 고점까지도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더 치고 하면 베리 굿. 자, 조금 조정 받으면 그죠? 조금 조정 받으면 매수에 충분히 가담 가능한 그러한 양호한 흐름이다. 기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 중에서는요. 현대미포조선 좀잘 보자 그랬습니다. 그죠? 단탄하게 저점 박스권 하단에서는 반등 강하게 내는 모습. 여전히 현대미포조선은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9만 원권까지 충분히 반등도 가능한 모습이다. 자, 현대중공업은요. 그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현대중공업 이틀 연속 8% 올라왔는데 이거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들었다. 7번 눌러 예이야. 어떻습니까? 어머나? 조정받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라니까요.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무너진 종목이 지지권에서 리바운드 한번 나오는 것도 정석적인 것이고요. 그 리바운드 나왔다 해도 무너진 지지권이 이평선 장애 역할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대미포처럼 이렇게 뚫어버리는 이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대미포는 그냥 저항을 완방에 그냥 띄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더잘 가능성 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여기 12만 4천원 틀어막혀 있는 부분을 뛰어넘느냐 아니면 밑으로 힘없이 처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OCI 목표치 이야기하는데요. 자, 목표치 어느 정도 온 걸로 보이죠? 어느 정도 온 걸로 보이고
여기 지지와 저항을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목표치를 계산하는 법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계산법을 한번더 말씀드려 보자면요. 자, 92,800원. 그 다음에 115,000원. 자, 여기 박스권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면 러프하게 이 끝다리는 떼고요. 자, 23,000원 올랐습니다. 여기 폭이. 오, 암산이 되네. 여기 폭이 23,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115,000원에서 23,000원 더한다면 138,000원. 거의 다 왔죠. 14만원 아닙니까? 138,000원. 어머나, 이게 왜 여기서 윗골이 다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목표치 달성했다 이겁니다. 눈으로 봐도 목표치 얼추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표치 달성하니까 약간 밀리죠. 그러면 추가로 강하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것이 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느 정도 목표치가 달성됐습니다. 이렇게 본 목표치는 벌써 달성됐고요. 여기 트렌드를 돌파한 목표치가 자 어느 정도 오니까 윗골이 다는 겁니다. 그죠? 어저께 시장 좋았는데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내일 한번더 음봉으로 크게 밀린다면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11만 5천원권에서 차익 실현한 물량 다시 집어넣는 전략 가능.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2차전지, 그리고 태양광, 전기전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해운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도 말씀드렸고요. 그럼 철강 건설 가볍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건설하기 전에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하는 제약바이오 먼저 한번 체크하자면요. 자, 셀트리온도 여기 지금 저항권입니다. 20일의 저항을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이다 할수 있고요. 이전 상황에 비해서 지금 반등을 계속적으로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60일 권역까지 일단 큰 조정 없이 잘 왔습니다. 16만원에서 일단 밀릴 때 조금 차익 실현하고 크게 안 밀렸으니 그죠? 크게 밀릴 때는 차익 실현 가능하고 강하게 올라가면 차익 실현할 필요 있나라고까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월요일 화요일 상황에서 크게 안 밀리니 던질 필요 없었겠죠. 자, 이제 60일, 120일 권역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관건이고요. 최근에 수급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자, 저번 주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크게 무너진다면요,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고요. 위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시고요. 다시 이것은 크게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거는 추세를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크게 음봉 떨어지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나, 여기 14만원권 타이트하게 밀리면 더 줄이겠다라는 각오가 됐을 때, 여기까지 밀렸을 때, 만약에 양봉 넣으면 줄였던 거 다시 늘어나가는 그런 전략,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뻥 뚫어버리면요, 홀딩. 그렇죠? 양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교적 반등 이후에 약간 숨고르기 정도고 별로 밀리지 않는 상황 양호.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아직까지 240일 틀어막혀 있습니다만 조정도 잘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전히 조정 조금 받을 때 매수 가담 가능하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사 들어옵니다. 양호. 닥터케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더잘 봐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자, 고점 부위에서 이렇게 매수 들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잘 가지 못하고 출렁거리면서 밑으로 처져 있죠? 자, 20일 권역이니까, 자, 반등이 한번 나온 상황인데,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 깨는 시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20일 권역에서 지지하면서, 직전 고점대인 53,000원권까지의 박스권 유지하다가 추가 상승할지 여부 한번 잘 챙겨봐야 될 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챙겨봤고요. 자, 건설주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는 현재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별로인데 이제 20일 돌파 시도 현대건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GS건설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서 점처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 자, DLENC도 마찬가지고요. 최저점 기준에서는 좀 반등을 해도 아직까지 추세를 못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설주는 좀 별로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별로예요, 현재. 자, 철강주. 자, 포스코 홀딩스가 240일 하나 빼고 돌려내는 시도 나오고 있으니 관심은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만, 여기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이렇게 처지면 안 돼요. 자, 현대제철도 이제 다시 추세 복귀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있죠, 그죠?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20일 돌파하면서 제법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 외국인 기관 매수도 조금 들어오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도 20일은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권에서 많이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 아주 긴 텀으로 본다면요, 아주 긴 중장기로 본다면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볼 땐 됐다. 자, 철저하게 동일한 잣대를 댑니다. 20일 정도 돌려내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전에 말한 번도 안 하다가 20일 정도 돌려내니까, 또 삼성전자 말한 번도 안 하다가 20일 돌려내니까 이제 한번 관심 정도는 가져볼 필요 있다. 삼성전자는 한번 사도 된다, 그죠? 큰 목표치 노리지 말고 금액을 오히려 많이 실을 수 있다, 말씀드리는 이유에 강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래도 최근에 2% 가까이 올라간 거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어저께 조금 출렁출렁 그랬습니다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네이버 카카오 좀 길게 한번 놔두고 볼까요? 46만 5천원에서 28만 8천원이니까 조정이 제법 크게 받은 상황입니다, 그죠? 네이버 이제 반등 한번. 그런데 이게 이제 반등이 나와도 여기 저항, 또 올라가도 여기자, 또 올라가도 여기자, 이거 한참 걸린다 이거죠. 한참 걸린다 이거죠. 자, 그럴 패야 우상향으로 위치해 있는 종목들. 자, 금융주 KB금융 봐요. 이게 훨씬 탄력적으로 잘 가지 않습니까? 왜? 밑으로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한번 출렁해도 한 번에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양호하게 갔던 종목이 스트레이트로 깼죠. 여기 딱 추천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죽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 완전 전환 이후에 눌림목, 그죠? 매수 포인트 아닙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저께 3% 가다가 갑자기 막판에 좀확 밀렸는데, 그죠? 자, 과연 6만대 이제 돌파했으니 여기 6만 2천원권, 여기만 강하게 돌파한다면 6만 6천원권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어저께 거래가 제법 크게 터지면서 3% 올라가길래 이야 죽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좀 막판에 조금 강하게 매도 넣은 부분, 이 부분 그것만 제외한다면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그래도 최근에 시장 안 좋은데도 우상향 다 틀어낸 종목 중에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 섹터입니다. 신한 지주도 완전 상승 추세죠. 좀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만 하나금융도 다 돌려냈어요, 그죠? 우리금융이 횡령 소식이 나와가지고 자꾸 크게 무너져서 그렇지, 이것도 일단 상승 추세 초입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주도 가볍게 보면, 자, 현대해상 다시 상승 추세 전환 초입이고요. 자, DB손해보험도 다시 돌려내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반적인 시장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게임 엔터, 메타버스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영화, 그죠? 영화관 범죄도시 2 600만 넘었습니까? 와, 제가 개봉하는 날 봤거든요.
사람의 아, 그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영화관에 잘못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끽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인가 넘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화들 개봉하고 있으니까 뭐 영화관 저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런 쪽도 리오프닝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상해에서 이제 봉쇄가 해제된다 이런 소식 나오니까 화장품 관련주들도 바닥권에서 또 다시 턴하는 모습. 자, 아모레퍼시픽도 과연 다시 반등시도 하면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과연 나올 것이냐 한번 챙겨보면 될 테고요. 자, 삼성전자, 인텔 CEO 서로 회동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LG가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수한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이 무거운 종목이 9%도 상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월요일. 최근에는 2차전지, 태양광, 그린 뉴딜 이런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엔터,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먼저 조정 강하게 받았던 조선주들도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치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코스피 시장이 60일 돌파도 전일 해낸 상황에서 과연 추가로 상승 강하게 해낼 것이냐? 환율이 조금 더 처져준다면 더 좋을 테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면 가능성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거일인데 선거 안 하신 분들 나중에 방송 끝나고 하러 가시고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추천 영상 이전 앞에 전망했던 영상들 올려놓을 테니까 적중했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